구름이 언니가 주신 봄에 가지 하나, 여기 보시면 요거 가지, 요 가지 정도 하나만 주셨는데 제가 삽목을 해서 이만큼 키웠습니다. 뭐제 키가 많이는 안 크지만 조금 보태서 1m는 자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포트에 심었더니 얘가 빨리 성장을 해서 이렇게 제가 큰 화분에 다해서 제일 큰 화분에 있고 밑에는 흙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중 화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 흙이 있어요. 흙. 소리 들리네? 뿌지 뿌지 뿌리 뿌리가 이제 끊어지는 소리예요. 이제 요것도 남부 지역은 구름이네 힐링 가든 언냐 지역은 월동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안으로 들라야 돼. 혹시 얼어 죽으면 안 되죠. 이거 1년 키웠는데 지금 이만큼 컸거든요. 1m가 넘어요. 잘 자라요. 네, 이중 화분과 저의 그동안에 적으로 열심히 가꾼 덕분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가지 잘라서 삽목을 했더니 네, 아주 잘 되었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거진 다 살았습니다. 네. 펜타스하고, 난타나, 뭐, 이것저것 보이죠? 네. 아주 뭐, 삽목 잘 되는 것들만 심었는지, 어떻게든 잘 자라서, 이렇게 꽃도 피고, 펜타스 꽃 폈죠?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정식을 해줄 겁니다. 자, 화분도 지정해 주세요. 딱 여기다가 심어 주세요 해서 그러면 이게 화분이 일반 화분보다 조금 큰 편이야. 단단하고.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네. 난석. 요런 난석을 이렇게 깔아 줍니다. 네. 깔아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네. 너무 무겁지 않겠죠? 제가 또 키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뭘 갖고 왔냐면 거목산업사 화분 분갈이 최고 좋은 거 프리미엄 제일 좋은 거를 넣어줍니다. 이질 비료를 조금 넣어줄 겁니다. 네, 제가 1m 이상 자랐다 그랬잖아요. 봄에 삽목했는 게그 비결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질 비료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들 뿌리와 삽목했는 뿌리와 바로 닿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넣고요. 조금만 넣고 요렇게 비벼줍니다. 네. 비벼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위에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돼요. 뿌리 한번 보세요. 네. 잘 자랐죠? 금목수가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좋죠? 또 제들 돌리면서 제가 키를 낮출 계획이라서 그때 또 삽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어때요? 두 번째 거는 확실히 안 싱싱하죠, 잎이. 근데 금목수가 그만큼 삽목이 잘 된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삽목을 자신 있게 해봤고요. 네, 요래서 정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분을 꾹꾹꾹 흙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꾹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얘들을 잡고서 이렇게 화분을 쳐주세요. 이렇게 흙이 어느 정도 뿌리를 잡아줄 수 있게. 네, 이렇게 쳐주고 바로 물을 줍니다. 이렇게 물을 줄때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몇 번에 나누어서 한번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주세요. 그리고 바로 주고 나서는 뭉쳐주세요. 이걸 6번 반복하세요. 물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손을 누르면 이게 많이 누르게 돼요. 이렇게 고정을
이런 식으로, 네,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허기 이제 위로 떴거나 물 주면서, 아니면 이게 삽목을, 이제 지금 삽목했는 거를 정식했잖아요. 정식한 얘들의 몸체를 잡아주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근데 손으로 하면, 어떤 거는 많이 눌리고, 어떤 거는 적게 눌리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다음에 물 줄 때도 얘들이 허기 떠는지 안 떠는지 잡아주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마감 자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가 황토볼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황토볼을 사용하니까, 네, 재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깨낸 게 요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성인 스토리님 영상 보면서 배웠는데, 네,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시들거나, 잎이 좀 시들거나 이러면, 이렇게 비닐종이를 덮어주라는데, 그럼 비닐하우스 효과가 나잖아요. 지금 밤온도가 토요일 날, 요번 주,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5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이걸 실내로 바로 돌릴 수는 없고, 하니 이렇게 비닐종이를 덮어줄 겁니다. 네, 멀쩡하게 괜찮은 거는 덮을 필요 없는데 지금 여기 바깥 온도가 밖에 나갔기 때문에 5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도로 내려갈 경우는 얘들이 얼어서 죽겠죠. 금방 삽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자잔. 자, 이렇게 비닐봉기로 덮어주었습니다. 덮어주고, 그리고,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짝이 펼쳐서 바람구멍? 숨구멍? 네, 뭐, 안에서 했는 거를 이렇게 빠지도록 이렇게 떨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겉목석, 삽목했는 거 뿌리 나서 정식했습니다. 이거 누구 드릴 거냐고요? 네, 옆집 사랑하는 언니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루이 얘기였어요.